저 녹음 다 했어요. 저 녹음 다 했어요. 녹음 끝. 미련이 남아가지고 킨건 아닌데. 뭐 녹음했는진 비밀이고. 내일 아침에 7시까지 어디 가야 돼서 잠 거의 못 자요. 그래서 밤샐까 고민 중. 인정? 7시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7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아, 저또 드립이다. 아, 근데 좀 그래도 행복하네. 손은 좀 괜찮냐고 하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요. 아, 아파. 아, 이게 박수를 못 쳐. 오늘 무슨 촬영해가지고 촬영 전에 이거 하거든요. 박수 치는 거. 오! 촬영 전에 박수 치는 거 하는데 박수를 못 쳐. 박수를 치면 이쪽에 통증이 가해지면서.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 이거 일만. 지금 자면 4시간 잔다고? 아니야. 지금 그.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냐? 동탄에 가야 되잖아요? 동탄에 가서 씻고 자면 이미 3시. 롤토체스 한판 하면 4시. 일단 저 파일을 다 뽑았거든요. 잠깐만.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요. 롤토체스 압수라고? 아, 롤토체스 안 할게요. 롤토체스 안 하면 되는데 뭔가 기분이 그런 거 있죠. 아, 그냥 뭐 오늘 안 자도 내일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뭔가 안 잤을 때 재밌는 하루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날. 뭔 말인지 알아요? 잠깐만요. 메일 보내야 돼요. 메일 보내야 돼서. 잠시 웨이러 미닛. 잠시만 기다려봐요. 어차피 지금 시간 점점 늦어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랑 얘기 좀 해요. 회사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가지 말고. 저 메일 보내야 돼서. 잠깐만요. 누구 오면 말해줘요. 아, 현재 형 아까 들어왔었는데. 제가 원래 집중하면 입 벌리는 버릇이거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트.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내기. 매일 보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 이제, 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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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잠깐. 아, 나 집중한데, 집중한데,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골라야지. 이모티콘 전송. 됐어! 됐어, 이제 끝. 나 끝났어. 자, 우리 187명씩. 저가, 약간, 그거 하는 거에 들어온 걸 반갑고요. 뭐라 해야 될까? 푸념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그,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반갑고요. 제가 왜 켰냐 하면, 아,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아, 미련해서. 아, 근데 아니, 아무리 해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한 시간만 자더라도, 두 시간만 자더라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아니, 누군가 그래, 뭐, 누군가가 저는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허한 그런 마음에 킨게 아니에요. 뭔가 그런 거 알죠? 아, 뭔가 아쉽다. 무지비행 때 데킬라 15잔 마시고 토안 했어요? 토는 안 했죠. 토는 안 했고. 데킬라 15잔 마시고 토안 했어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 아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뭔가 호감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뭘 있어요? 없어. 아, 진짜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으면 안 이러고 있죠, 저. 공연 못 가, 또 언제 못간거 평생 후회 중. 공연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아, 왜 이렇게 아파, 이거? 공연 진짜 많이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할게요. 진짜 공연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럼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하게 잠을 잘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왜,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해서 얻는, 그니까 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이랑 함께 해서 얻는 에너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왜 마이너스가 결국에 날지. 그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결국에 오잖아요. 뭐, 다. 라방을 하든, 친한 친구를 만나서 놀든, 웬만해서 가족들이랑 어울리는 거 말고는 저는 그게 있어서. 그거 알면 나도 병원 안 다녀올까? 나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빠 난 느심박 틀고 자는데, 아, 그거 틀면 잠이 오나? 안 돼, 진짜.
좋아하는 걸 내면서 편하게 자야 돼.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잠이 안 온다, 뭐 불면증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잘 수도 있어요. 집 가면 바로 잘 건데. 아, 성보영님, 아, 아니, 아, 알고 있습니다. 또저 저기 성보영님이라고 저 번지점프를 진짜 평생 못할 번지점프 옆에서 같이 뛰어준 형이 있는데, 우주비행 파티에서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애를 다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즘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한 발짝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원래 맨날 피했다면 성보 형님을 처음 본 사람이었고, 처음 본 사람과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그게 제가 요즘에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니까 이거예요. 사실 이미 얘기한 얘기였어. 아, 나 너무 바보야. 나 지금 내 얘기 너무 재미가 없어. 이미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그냥 나는 200명이랑 대화를 하고 단한 명에 크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나는 그거잖아요. 1대1 소통만 해도 그 사람 을 나는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걱정도 많고, 사람 피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소통도, 이게 모순이에요.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한 명에 올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소수도 힘든데, 그러면은, 다수를 가볍게 이렇게 소통하는 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아, 근데 뭔 소리야. 미안해요. 제가, 그래도 저몇 시간째 라방하는 거야. 아, 몇 시간째 하는 거 아니고 다 시켰어요. 다시 켰고, 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1대100이 힘든 거. 아, 그럼요. 뭔가 이제는 그런 사랑은 안 한다. 편할 때 전화해서 무슨 말 해야 돼? 알겠어요, 형님. 아, 너 조용히 해, 장정우. 어? 술 그만 마셔, 너. 오빠 뭐라는 거야? 말좀 똑바로 해봐. 이해가 안 돼. 래퍼가 왜 이렇게 딕션이 몰라. 아니야. 나 그거야. 나 일할 때는 딕션 열심히 잘해. 나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나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이 일을 해야 그나마 그할때딱 하고 안할때 이러니까. 말 잘해요, 저.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나 지금 몇 시냐면 1시 39분밖에. 나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귀엽지? 아, 방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시간이 되게 귀엽네. 일하고 와가지고 오늘, 야, 이게, 오늘 그냥 저 TMI 계속 얘기해도 돼요? 댓글도 읽을 건데. 오늘 일을 한 상태고, 지금 제가 아직 일을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팝필터에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런 날에 녹음을 하면. 왜냐면은 이런 날 녹음을 하는 경우는 보통 엄청 급한 날이야. 오늘 안 하면은 안 되는 날. 왜냐면 내일도, 나 내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하면 안 돼서
그런 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고, 아, 이걸 어느새, 이걸 언제, 이런 상태에서 이 답답한, 저는 이미 답답한 상태인데, 여기서 언제 내가 이걸 녹음하고 집에 돌아갈까?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근데, 다 했어. 막상 다 하고 보니까, 시계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1시 39분이. 1시 39분이 왜 이렇게 귀엽지? 그러니까 3시였으면 좀 약간 3시는 약간 흉악해. 3시, 4시는 답답, 더 답답. 아니 왜? 근데 MBTI 다시 해보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MBTI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MBTI 다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아,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요. MBTI 뭐 다시 해볼 수 있죠. 어쨌든, 나는, 그래요. 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 유일한, 그니까 내, 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뭐, 행복에도 이게 있다잖아요? 뭐다 똑같이 행복할 순 없는데, 제가, 뭐, 요즘에 뭐, 만나서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놀진 않는데, 요즘 그래도 만나면은 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편하지 않아. 근데, 뭐야. 왜 그래? 나 영지랑 친구란 말이야. 아니, 나 영지랑 그냥, 친구야. 어쨌든 뭔말 하다 말았지? 근데 나 나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레원은 양산 롯데마트에서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때 누구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양산 롯데마트. 양산 롯데마트 우리 이모가 하는데 많이 가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나? 소문내면 안 돼. 아는 사람만 알아야 돼. 이거 고정 딴 사람 해야겠다. 당신을 고정할게요. 왜 고정을 고정하는. 자, 봐봐요. 자. 아, 뭔 얘기했지? 나왜 이렇게 그게 없냐? 레오나 남광 엄마 콩칼국수 먹었음. 뽀. 그 북한이래. 동탄 사람이에요? 아, 우리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재밌는 얘기 해요. 저는 좀더 긍정적. 아, 어제 쓴 글이 진짜 힘들었어. 어제 택시에서 쓴 글이 진짜 힘들었어. 그 얘기해주고 싶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글쓸 때, 그니까 어떤, 뭐, 사람의 상태의 그래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뭔가 내가 가사를 쓰고 싶다라는 걸 인지하고 쓸 때가 있고, 그니까 뭐, 행복할 때나, 조금 우울할 때나, 아야, 가사나 써야지 하고 쓸 때도 있고, 아, 가사 써야지 하고 쓸 때, 뭐, 글 써야지, 아, 뭔가 그거를, 내 상태를 인지하고 쓸 때가 있는데, 어제는, 이렇게, 거의, 내가 쓰고 있는지 거의 모를 정도로 썼어. 근데, 어제 택시는 이제 막 과속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뭔 말을 썼어. 근데 읽어주고 싶은데, 잠깐만 빨리 보고 올게요. 이게 잠깐 끊길 거예요, 라방. 자, 잠깐 끊겼고, 미안해요. 잠깐 끊기게 해서 미안하지만, 아니, 안 말해줄래. 나 그거 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요즘 꿈도 너무 이상한 거 많이 꾸고. 근데 라방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라방 하는 게 진짜 리스크가 없다면, 내가 느끼는 그게 없다면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스스로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좋아요. 그 소통하는 거 좋고. 이렇게 말을 많이, 오늘 내가 말을 라방 이렇게 막 오늘 두번 켜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날은 너무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정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라방에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전부 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뭐 극단적인 얘기나 좀안 좋은 말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봐봐요. 지금 막 라방 하니까 이 텐션 오를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자. 근데 그러니까 계속 좋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게뭐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진짜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 근데 레오님 동탄이 고향이에요. 아니 고향은 울산인데 동탄 살고 있죠. 내가 주는 사랑이 제일 작은 사랑 이었으면 제일 작은 사랑? 뭐 그것도 의미가 있네. 라방 끄고 나서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 라방 끄고 녹음할 때 힘들었어. 그리고 요즘 너무 힘들어. 참치 마요 vs 고추 참치. 난 참치 마요. 아, 참치 마요지. 그 고추 참치라는 노래도 있고, 고추 참치가 뭐 어떤 그 개꿀맛 반찬템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고추 참치는 태어나서 10번도 안 먹었어. 형 저도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 어디 살아요? 울산 타고 내 집이지. 내 전화번호 까발릴라 했나 승현아? 아 둘이 왜 싸워요? 승현 씨랑 엄마는 화해하시고. 5명 5명 이영지 vs 5명 메이식. 지금 몇 시야? 아직 1시 48분이에요. 귀여워요. 1시 48분. 5명 베이식 vs 5명 영지. 5명 베이식. 5명 이영지로 하겠습니다. 5명 이영지면은 뭔가가 내가 봤을 때 국가가 생길 것 같아. 국가가 아니어도 뭔가가 생길 것 같아. 이영지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을 이영지 5명에서 한다? 뭐가 세상에 뭐가 나올지 몰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만약 이영지가 5명 생긴다? 이영지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엄청 큰 그림을 이영지 몸 하나로 해결할 수 없어. 너무 애가 이래. 멀리 봐. 그러니까 그 멀리 보는 거를 이영지 다섯 명에서 다 하는 거지. 도맡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진짜 뭐 이영지 vs 장정우? 여러분 장정우는 제 동생인데 그래도 장정우죠. 근데 이런 얘기 하기도 싫어요. 원래 형제끼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얘가 지금 술 마셔서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처럼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은 없어요. 아니,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근데 난 진짜 사람을 좋아했어. 사람이 미쳐. 진짜. 주량이, 감독입니다, 형님. 들어가라. 주량이 저는 데킬라 12잔에서 고량주 한병 정도. 레오님, 오태씨 노래 이스터 에그 있던데요? 뭐예요? 봐봐, 나는 말하다가 이렇게 까먹는다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자꾸 이게 댓글이 올라오니까, 울산에서 만났을 때 일상생활 불가능했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둘리로 살아보기, 고길동을 살아보기. 아, 고길동으로 살고 싶어요. 아, 둘리로 살아보고 싶어. 둘리 그편 있거든요? 잠깐만요. 댓글에 재밌는 거 나오면 자꾸 읽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도련님 인사드립니다.
댓글에 그 뭐냐 봐봐요. 둘리가 그편 있어요, 여러분들. 둘리 어른별 대명음 이런 거 말고 둘리 그 시즌 그 약간 순서대로 보면은 둘리가 고길동 청소기로 고길동 그 머리 미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엄마랑 진짜 가끔씩 또 보는데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둘리 뭐 일기 막 이런 거 쳐서 보면은 노래는 이거야.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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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님이 오기 전에 둘리가 그 청소기를 잘못 만져가지고 청소기가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고길동을 이렇게 시켜서 옷을 다 찢고 머리까지 다 빨아먹었어. 그것도 있고, 둘리 또 에피소드 중에 둘리가 얼음 이렇게 먹는데 얼음 뺏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쥐가 얼음 가져와. 그리고 막그 청소기, 아니 선풍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 고길동 참 불쌍하지. 근데 둘리처럼 살고 싶기도 해. 오케이. 맞아, 뒤에 대머리 생기지. 맞아. 알구나. 똥마카레 카레맛똥. 똥맛카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의 맛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꼭 똥맛카레라고 대답하는 사람 특징.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해봤어. 왜냐면 똥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맛은 중요하지 않아지는 순간이 와요. 나의 그 포만감만 중요해지고, 어쩌면 똥맛도 맛있어질지. 아, 오테시 가사, 아까 이스터에그 얘기한 사람이죠? 피어싱 도뚜로 가사에서 피어싱 삐뚤어 빠뚤어 하는데, 의도한 건가요? 아, 의도했죠. 뭐, 그쵸. 의도를 한 거죠. 어, 엥, 오빠 아직도라고 하는데, 아직도가 아니고 껐다가 다시 켰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이거를 다 털어놓고 잠깐 쉬려고. 계속 라방을 킬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시간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애초에, 내 라방이 그렇게 재밌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뭐,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좀 잔잔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랑 얘기하다 가고 그러죠. 근데 아직 그 시간이 귀여워요. 아직 1시 53분으로 되게 큐트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내일 좀, 아니, 내일 일이 좀 집중력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어서, 아, 손목 아파. 일인데. 근데 커피를 샷 많이 추가해가지고 먹으면 아메리카노. 그럼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 간첩이면 신고한다? 나도 간첩한다. 간첩. 간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간첩은 국가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끼칠까? 간첩이 어떤 역할을 할까?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직업으로, 간첩이, 그런 뭐, 영화만 보다 이제 간첩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막 적응해서 되게 뭔가 좀 약간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름다운 결말인가? 아니야. 몰라. 어쨌든, 뭔가, 녹아들어서, 이 세계에 녹아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사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온걸거 아니에요. 뭔가를 빼내가지고, 뭔가 막 전쟁.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어쩌면 엄청난 피해를, 국가에 피해를 줄수 있으니. 그럼 난 혼자 살겠어. 설득시켜서 간첩 아니게 하자고? 그것도 괜찮. 뭐, 뭔가 사랑은 또 뭔가를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뭔가 어긋난다, 뭐 간첩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고 안 하고 지켜주는 거 자체가 뭐 도덕적 그런 거에서 안 된다,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 다 떠나서 딱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둘의 세상, 어차피 내가 뭐, 내 시야에 펼쳐진 세상이 내 세상이고, 그 사람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면은 설득시켜서라도 뭐,
좀, 예.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많죠. 저 약간 애쉬 색깔. 애쉬. 목소리 킹받게 좋네. 아, 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성량이 되게 좋으세요. 약간, 영지 씨랑 성량이, 영지가 훨씬 더뭐 좋지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약간 발성이 좋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거, 저는 일할 때만큼은 쩌렁쩌렁하게 하거든요. 레원이의 최애 쿠키론 쿠키는? 저는 이제, 최애 쿠키가, 저는 약간 클래식 좋아해가지고, 그 좀비 맛 쿠키. 그리고 락스타 맛 쿠키.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썼던 거. 좀비 맛, 난 초창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2013년 추석쯤에 제일 많이 했고, 그때 진짜, 나 그때 눈이 너무 많이 나빠졌어. 진짜 계속, 추석 내내 했어. 보석 받았어요. 그저께, 그거 했거든요. 9주년 기념으로 999개, 크리스탈 999개 줬는데, 그거 몰랐죠? 나 그래서 그거 만들었다. 머핀. 근데 머핀 진화해가지고 불타는 머핀인데, 거기다 대성공까지 해가지고, 축복받은 불타는 머핀인가? 무슨 머핀이야. 어쨌든 알죠? 아는 사람 알아. 아마 여기 중에 한 두세 명밖에 모를 거야. 그거 진짜 좋아요. 체력 감소 5.5%에 88로 부활. 알았어요. 뭐 TMI 얘기 안 할게요. 쿠키런 얘기 그만하자. 콘서트는 또안 해요. 콘서트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쿠키런 광고 들으면 할 거냐고요. 아 근데 요즘에 쿠키런에서 그 카카오를 관리를 안 하고 그 쿠키런 킹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쿠키런 킹덤은 안 해봤어. 와 이분 장루루 얘 이분이 지금 인스타 아이디가 장루루인데 제 아루루를 진짜 좋아해요. 여기 아루루 모자 있는데, 도로로랑, 이게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육에 그림자 진거 보이죠? 여기. 그냥 힘도 안 주는데, 이게 있어. 이거 봐봐. 이게, 장루루, 아니, 이게 장루루가 아니라, 이게, 나 아루루랑, 아루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한데, 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나 원래 근데 촬영할 때말 잘해요. 만화 캐릭터 있냐고요? 근데 이분이 저랑 이제 아루루랑 합쳐서 그렸는데 진짜 너무, 너무 최애 그림이에요. 그런, 저 지미 뉴트론 좋아하고, 아, 근데 저는 진짜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진짜 옛날엔 안 그랬어요. 뭐 어디에 빠지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막, 어제 올렸듯이 쿠키런 막 피규어 보면은 못 참고 사고,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나를 스쳐갔던 애니메이션, 뭐 게임, 뭐 이런 거. 진짜 나는, 미안해요. 갑자기 신났어요. 진짜 이 얘기 말고 딴 얘기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 미안해요. 저는, 오늘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워크래프트 알아요? 호야 알아? 말썽도 아니야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 워크래프트 알아요?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막다 나오잖아요. 아, 나잘 몰라 근데 워크래프트 잘 몰라. 근데 워크래프트에 막 피카츄도 나오고. 아뭐 워크래 막 그런 거다 나오지 않아? 워크래프트 보면은 막,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막, 워크래프트 시리즈 등장인물.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아, 말을 너무 나 딸린다. 미안하다고 그만할게요. 자,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만큼은 나 웹툰 그리고 싶어졌어. 무슨 웹툰이냐? 아, 웹툰도 아니야. 약간 뭔가 감독이 되고 싶었어. 뭐 영화 감독, 드라마 감독, 뭐 만화 작가,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내가 진짜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을 그 유니버스에 총출동시키고 싶은 거야, 너무. 오늘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언제 했지? 한 3, 4시간 전인가? 내가 망상을 자주 하니까. 근데 너무 설렜어. 뭐 있냐면, 일단 코믹 메이플 스토리 애들을 등장시키고 싶었어. 얘는 필수. 일단 아루루. 그니까 또다 나오면 안 돼. 원래 보통 이 세계관이 겹쳐지면은 너무 다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많아. 아루루, 아루루랑 도도랑, 그리고 한 슬라임 주황버섯 이런 애들 싹 넘어오고, 그 다음에 지미 뉴트론. 난 아루루랑 도도랑 지미 뉴트론이 만났으면 좋겠어. 지미 뉴트론의 그 캐로로에 있는 우주 성우, 그 지미 뉴트론의 약간 통통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이런 말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 목소리에 이렇게 나는 애 있는데, 그니까 지미 뉴트론, 아 그다 지미 뉴트론 다 등장시켜. 지미 뉴트론 애들 다 등장시키고, 코믹 메이플 스토리 애들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캐로로까지 합쳐. 캐로로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아또 있는데, 그리고 쿠키런 애들도 등장시켜. 뭐 있지? 아, 나 엄청 많이 생각했었어,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다 말해볼까? 쿠키런. 나 진짜 쿠키런. 근데 이제 약간, 그니까, 좀, 그덜 좋아하는 것과 개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말할게. 그니까, 좋아하는 것과 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진격의 거인, 토이스토리. 이 정도가, 얘네 두 개가 그냥 무난하게 계속 좋아해. 여기 뒤에 토이스토리 있잖아. 얘네들은 계속 좋아했어.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오래 좋아했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진격의 거인 초 6대 나왔거든? 내가 오래 좋아한 애들. 근데 내가 진짜, 야, 뭐, 굿즈만 보면 사고 싶어지는 애들. 쿠키런, 메이플 스토리, 지미 뉴트론, 캐로로. 근데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아, 귀칼은 맨날 본다 본다 하고 안 봤어. 도도? 아, 근데 나또뭐 있는데. 아, 일단, 지미 뉴트론 너무 좋아. 나는, 그리고, 아, 귀칼을 몰아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 맞아. 그거 나 최근에 그거 할 거예요. 아, 최근에 그거 할 거가 아니라, 그거 할 거예요. 그 옛날 만화 노래들 다 다운받을 거야. 호야 노래 좋거든. 나 이런 거를 휴대폰에 다 다운받아서 말썽도 부리고 실수도 하지만 언제나 씩씩한 호야 다니며 신나는 하루하루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신기해요. 나는 이제 인생에 낙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것도 알아요? 메이지 알아요? 메이지. 진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오, 터치 더 스카이. 터치 더 스카이. 아, 터치 더 스카이. 너무 잘생겼어. 너의 노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니? 오늘도 엄청 들었어.
이거 알아요? 메이지 아는 사람? 메이지 아는 사람? 아 근데 한국 버전 노래 있어야 되는데 메이지 메이지 꼬마생 꼬마친 꼬마생친 메이지 메이지 귀여운 내 친구 이지 오늘은 뭐 할 거니 메이지 이게 아마 지금은 그 지금은 돌아가신 그 신영만 그 짱구 성우님 목소리인데 그래서 더 좋아요 이거 그냥 메이지 메이지도 있고 나 이것도 봤어 보조개 왕자 보조개 왕자 달성목 말로 알고 싶어요 아리송송 무얼까 이유가 뭘까 보조개는 정말 정말 궁금했어요 코끼리 코는 왜 그렇게 길까 밤이 되면 폭신폭신 베개로 쓸까 이것도 있고 나 오늘 미안해요 오늘 누구는 재밌고 누구는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두 신고 꼬까꼬까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 일단 꾸러기 상상여행 진짜 꾸러기 상상여행 아는 사람 미안해요 금지 알았어 미안하지 않을게 꾸러기 상상여행 아는 사람 없어 진짜? 아 진짜 나와봐 그럼 내가 상 줄게 꼬마다 동태 붕붕 알죠 꾸러기 상상여행 몰라요? 진짜? 오늘 경기 참 재밌었어. 그치? 꾸러기 상상력 아는 사람.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영상 보여주면 저작권 걸리나? 아니요?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해. 나 이거 보면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냥 집에서 이것만 틀고 죽고 싶어. 이거 보면 갑자기. 이거 TV에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거 알아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미안해 말고 고마워요로 갈게요 왜냐면 다 고맙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고 이거는 그냥 내용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노래가 좋아 그림 그려줘 루이 이거 이거는 그냥 그림 이거 노래 들으면 갑자기 소아과 가고 싶어져 이거는 뭘 할까 내가 아플 때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학교 일찍 못 가고 엄마가 소아과 365 소아과 갔다가 가라고 할 때 TV에 이거 나오고 있어 EBS에 그러면 이거 잠깐 이거 그냥 명 때리면서 내가 막 초 6, 초 5 이래도 나는 이거 막 아 유치해 막 이래도 그냥 보게 돼 그냥 막 보고 있어버려 그렇다는 거지 이것도 좋아했고 나는 진짜 이제 나는 저는 세대가 같아서 좋다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이 남동생이 두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랬어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지금 많이 그 하냐면요 저는 이제 동생이 두 명 있고 이제 막 어쨌든 두 살 차이 다섯 살 차이 나니까 이제 그 MZ 세대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 그게 안 나왔어. 그 유선 TV가 안 나왔어요. 우리 집에 유선 TV가 안 나와가지고 볼 게 없어. 아빠가 외장하드에 그 뭐지? 그걸 엄청 그 영화 막 애니메이션 이런 거 엄청 많이 다운 받아가지고 보여줬는데 아 디보도 좋아하죠
그래서 막 투니버스 이런 거못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 거죠. 선물공룡 디브 알죠? 꾸러기 상상여행 이거 오프닝도 좋아. 이거 좋고 그 구두 신고 꽃가꽃가도 좋아. 구두 신고. 아, 비키와 조니도 알지. 나 모르는 게 없어. 나는 약간 01년생 치고 완전 많이 알걸? 나 너무 많이 봤거든. 나 반말해서 미안해. 아, 미안하지 않아. 고마워. 아, 나 미안해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이 노래 좋아해. 이건 좀딴 얘기인데. 내 친구 와서? 아, 오, 뭐야? 이거 알아? 이거 알지? 근데 이거 많이 안 봤어. 이건 많이 안 봤어. 그 뭐냐? 나 돌아돌아 영원하라도 많이 봤지. 돌아돌아 영원하라. 돌아돌아도 많이 봤고. 진짜, 내가 진짜 오늘, 오케이. 오늘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소원 들어줄게요.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나와봐요.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12분 아직 귀여워.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나와봐요. 이거 알면 안 돼. 이거 알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아, 그래, 이거 알아? 아, 이거 알아? 아, 나만 아는 줄 알았네.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나 이거 보면 미칠 것 같아, 진짜.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아는 사람만 나와봐요. 아니, 진짜. 이거 이름 말해봐. 이름 말해봐. 이거 이름 말해봐. 거짓말 하지 마. 이름 말해봐. 지금 이름. 이름 말해봐. 이름 나와버렸다. 이거 알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이제 그만.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했어. Hey, hey, I'm ready to play. 트위니스. 트위니스 모르잖아, 너. 트위니스 이거 진짜 레어템이야. 나 페트와 매트도 많이 봤어. 그거 아는 사람. 나 채널 잘못 떠서 영어 채널 나왔을 때본거 같다고? 트위니스 아는 사람 진짜 거의 없는데? 그거 있는데, 꽃기. 꽃가? 꽃기? 꽃기 알아? 꽃기? 꽃기야 놀자.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건데, 비디오로. 이거 맨날 봤어. 내 사촌동생이 볼게 이거밖에 없었나 봐. 거기에 이리 가까이 와보렴. 뭐하세요? 장모님들을 하고 있어요. 저기 해도 되죠? 볶기. 아, 이것도 우체부 아저씨 이것도 좋아. 이것도 비디오로 있었어. 제시는 표시키는 고양이랍니다. 제시, 이것 좀 봐. 그럼 표시판을 보세요. 헷 우회전에서요? 우회전. 좌회전이요, 헷. 어쨌든. 나왜 이렇게 신났지? 나 이렇게 신나면 안 돼. 아니, 나 신나도 되는데, 나 신날라고 킨게 아니었어. 아, 원래서 그러면 진짜 좋아하죠. 우리 엄마도 다 따라해. 그, 우리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얼레스와 걸음의 거대 토끼의 저주 있거든요? 아시는 분. 극장판인데. 자, 얼레스와 걸음의 더, 고... 아, 손, 숀더십도 좋아요. 그, 거대 토끼의 저주 거기에. 그 진짜 재밌거든요? 거기 이제. 그, 빅터인가 빅토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 아, 몰라요. 토끼 겁나 커진다고 하죠. 뭐야, 얘. 애니 박사지, 나는. MBTI 역시 애니 박사야. 볶음밥 있어요? 아, 나도 지금 볶음 너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여기 아직 살아있지. 그냥 아나 이제 시간이 점점 안 길어지고 있어서 마지막 한다. 소리가 이상해졌다고요? 지금도? 지금도 이상해요? 여러분, 척잉턴 알아요? 척잉턴? 칙칙폭폭 기차가 척잉턴. 약간 토마스 친구 같아. 우린 꼬막이 관차. 나 데려왔지. 네? 소리 이상하다고? 진짜 이상해?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레원이었고요. 제가 지금 되게 촬영도 많이 하고 있어서 브루미즈 알리죠? 브루미즈 알죠? 그 표범 자동차 있는 거 브루미즈 재밌죠? 카카도 있어요. 카카 붐붐붐붐붐붐붐 카카 뭐야, 나 끊겼어? 아, 안 끊겼어? 저, 그, 아까 애니 얘기 그만할게요. 나 이제 너무 많이 했어. 수현이도 한번 불러줘, 그러면. 수현이.
그 뭐냐? 살아남고 행복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면 다 주겠습니다. 그래요. 나 진짜 딥한 얘기할 때 진짜 끝도 없이 하는데. 이거 약간 이름 다 읽어주는 하정우 재질이라고? 은채야 잘 자, 해주세요. 시간이 안 기어여서 자려고 하네. 은채야 잘 자. 진짜 나는 오늘 할 말을 다 못했어. 다음에 해야겠어. 나도 이제 집에 가야겠다. 도착하면 3시. 도착하면 3시에 씻고 단백질 봐. 아, 먹으면 4시. 눈 잠깐 붙이면 6시. 7시까지 어디로 오라 했지? 내일 어디로 가야 되지? 7시 반까지? 나 6시 반에 일어나야 돼. 2시간밖에 못 자네? 2시간밖에 못 자. 나 2시간밖에 못 자! 나 2시간밖에 못 잔다고. 나 이제 2시간밖에 못 갈게요, 저. 진짜 가면. 나 갈게요. 나중에 다시 켜서. 행복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끄기 싫다. 아. 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노래가 없을까? 노래하면은 그거 되는데, 저작권 때문에 라방 꺼지니까. 요즘 진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미 지난 길을 다시 걷다. 이게 돌아오는 거인가 싶다. 이미 지난 등 길, 출근길을 돌아가 한 번쯤 같은 블록을 밟을까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전에 집에 가자. 버릇처럼 다시 어깨 필요하다 한숨 쉬고 걸어가는 건 why. 다들 나 땡그랬겠지만 난 이러고 싶지 않아. 밝은 계단 똑같이 보여야 밟는데 눈치 보이지가 않아. 여기 아스팔트 아래 색깔 다른 동그라미 각자의 자리에 덩그러니 계속 갈아타고 갈아타 타면 나가 눈 밖으로 나의 어려움은
남의 눈엔 그저 너희를 보냐 내일 아침까지 다시 가지고 와 누가 나를 가르쳐 주기도 않고 가지가 그럼 언제인지 알려줘요 제발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직 그럼 언제인지 알려줘요 제발 목욕탕에 안에 넥타이 끈 조여진 애 퇴근 시간 근처로 애처럼 굴고 싶은 모니터에 비춘 내 모습이 애처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둘다 잘해야만 하는 게 나의 직업이야 해도 안 되니까 힘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나도 잘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어 꺾어 내야 하는 것 사이에 나도 잘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어 누가 나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직 그럼 언제인지 알려줘요 제발 아직 그럼 언제인지 알려줘요 제발 이미 지난 길을 다시 걷다가 이게 돌아오는 거인가 싶다. 이미 지난 길, 출근길을 돌아가 한 번쯤 같은 곡을 밟을까나. 진짜 좋다. 이거 하나 부르니까 하나 더 부르고 싶다. 최근에 뭐 들었었지? 미안해요. 하나만 더 부를게요. 방금 집에 못갈것 같아. 밤이 오면 째려줘. 진짜 뭐 부를까? 진짜 사회소년 초년생만큼의 그런 곡이 없다. 안녕하세요, 레디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라디오 누워버릴까 진짜 좋아요. 진짜 누워버릴까는 진짜 레전드. 치라고 말하지 마. 나 지금 플레이리스트가 생각이 안 나네. 옛날 노래를 불러야 돼. An empty street, an empty heart, a hole inside my heart. All along,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same,
So sad together. Oh, no, my love.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love to seem so far. So I say a little on my dream will take me to where the skies are blue.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to coast to find a place that I'm most. See you once again, my love. My love, Westlife의 My love. 그 뭐냐? 그거 알아요? 내가 이거 팩시에서 많이 듣는 노래인데 그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이제 네, 끝냅시다. 'Cause you're sky, 'cause you're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Cause you're sky full of stars. I'm gonna light up the world. 나도 care, you wanna stay apart. 나도 care. 'Cause in the sky for the stars. Ooh. 밤이니까 잔잔한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아, 뭐 있지? 아, 뭔가 그런 거 있는데. 진짜 꼭 들어야 되는 노래. 힘들 때꼭 들어야 되는 팝송이 있거든요. 저 텐타시온 노래 쭉 부르고 끌게요. 저 이제 가야 돼서. 다들 저 이제 소통보다는 노래만 딱 부르고 끄겠습니다. 다들 천천히 나가셔도 되고요. 좋은 잠. For I let me down to sleep, pray Lord myself to keep. Hope's not too late for me. Before I let me down to sleep, pray Lord myself to keep. Hope's not too late for me. Difference changing in the distance. Shine can see. 지하 들어왔네. Difference changing in the distance. I can send out the wish.
For let me down to sleep. Pray, Lord, myself to keep. Hope's not too late for me, Lord. For let me down to sleep. Pray, Lord, myself to keep. Hope's not too late for me, Lord.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미쳤다. 나 이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얼론 파트 2 부르겠습니다. 아니, 얼론 파트 3인가? 가사가 없네. 너무 오래 이거. Do I do? Do I own? And before I lay,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뭐 없을까? 세드 한번 부릅시다. 텐타시온 노래예요, 전부 다.
Changing, I can't stand it. My heart can't take this damage. And the way I feel, can't stand this. Baby, I'm changing, I can't stand it. My heart can't take this damage. I feel, can't stand it. In my brain, I've been tripping about some things can't change. So it's not the same time I'll take this and pray get a phone call. Girl, that you put with kill herself. I was just someone nobody knows. Come on, y'all. Wanna fucking end it, pessimistic. I wanna see me when I'm fly to piss in. But niggas been excited about a great ridiculous. Have a conversation about my haste decisions. Fucking sickening. At the same time, memories coming through the grapevine. But my uncle planned with a slip knot for some other stress. Then we fucked up. We fucked up since a couple months ago. I'm feeling pissed. I 이게 뭐 내가 저장한 저 재생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I'm changed. I'm feeling like I love you, my little man. I'm feeling like I'm not feeling it now. Only time I feel pain when I'm feeling low. Why tell you on my face that I never know? Only time I'm on my mind when I'm on the road. I never really hold in the nighttime. Change those like clothes, I can get a change. Cause these moments, my soul is like big matches. I've been feeling really low, taking all the attention. So I don't really go outside cause I hate traffic. Don't wanna go outside, get caught in traffic. Yeah. So I feel like I'm trapped in my damn mind. So I feel like I'm rapping in that line. So I feel like my life is a damn game. You really wanna die in the night time. So I feel like I'm trapped in my damn mind. Hey. I just found my ex, bitch. Pull up on her ex, bitch. Like, what's up, your name? Please open your life. No, I love your daddy. But I can be your daddy. Gotta be like the Cali. Really wanna f*** in the alley. Know your daddy. I like you. Look up, but I want you. Go to school with you. Really matter to us. Love you. Really matter to us. Love you. So I can go. I just walk this one new road. So I go, so I go, walk this one new road. So I go.
I just put my ex bitch on the back, bitch. I was sucking neck. Please open your eyes. No, I'm not your daddy, but I could be your daddy. Got me like a caddy. Really wanna f an addy. Our last. 너무 이거 좋은데 이거 알아요? 제임스 아서의 I remember years ago suddenly I take caution when it comes to love I do And you were strong and I was not I knew you my mistake I was careless, I forgot I did And I ain't none I so good to say You were gonna feel so silly You were one you could 아, 나 진짜 딱 하나만 보러 가고 싶은데 진짜 미안해요 아 미안하면 그만할지 진짜 라스트로 하나 왜냐면 나 이제 집에 가기가 싫어 얼른 들어가서 자요. 저 때문에 잠 못 자고 딱 하나만 더 부르고 갈게요. 그거 불러야지. 아, 뭐 부르지? 아, 나 그거 있는데, 내 플레이리스트.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알렉 벤자민. 월 파운틴. 아, 나 이거 너무 부르고 싶다, 갑자기. 네, 아 죄송해요. 빨리 왔고. 우리 아빠랑 산에 갈 때마다 듣던 노래. Time after time, in my sentence, I've committed no crime. I've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높다. 아, 나 그 성에 차는 노래가 안 나와.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딱, 성에 차는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낼게요. 아, 국내도 괜찮은데, 계속 팝송을 부르는데.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 이제 잘 가야 돼. 나 잘 거야. 나잘 거야. 나 진짜 잘 거야. 나 오늘 하고 이제 한 달 쉬어야겠다. 내리는 것 짱을
그쵸. 홍시 형 노래? 물끄러미. 아, 화이트 데모. 나 화이트 데모 부른 적 있어요, 형? 저 화이트 데모 부른 적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화이트 데모 부른 적 있었나? 화이트 데이 데모? 뭐, 있었든 없었든. 그래, 막곡으로 좋다. 내 마음의 구멍을 알지. 돈과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먼지로 가득 찬 하얀 색세계. 이번에는 너가 먼저 물러서서 이불과 눈물로 나를 걱정했지. 그 구멍으로 나는 깊이 들어가 봤어. 채울 수 있는 감정을 알아내야 해. 알것 같은 날에 너를 못 올려봤어. 내가 좋아하는 이 눈이 내리나는 모두가 날 떠나 말하지 마. 너가 떠나도 된다 말한 사람 한명 없었지. 누군 더 좋은 사람 바라지 않아. 그냥 내 모습이 좋다는 사람만이 있어. 나는 모두가 날 떠나 말하지 마. 내가 떠나도 된다 말한 사람 한명 없었지. 누군 더 좋은 사람 바라지 않아. 그냥 내 모습이 좋다는 사람만이. 그냥 외로워서 내려가오지 않는 내 얘기를 절대 풀지 않아. 시간들이 나의 곁을 떠나가 몇천의 비용이지. 알래. 오모새끼 얼굴 꺼내 여행 찍어 내 너를 위해 덮인 값을 준비해. 시험에 반해 난 너를 사모여줄게. 바쁘게 살아야지 난 매일매일 망가지지 않으라 정말로 노력해. 나는 옷을 여미네 하늘 위로 하긴 눈이 내리네. 돈과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는 먼지로 가득 찬 하얀색 세계. 이번에는 내 얼굴 먼저 물러서서 이별과 눈물로 나를 걱정했지. 구멍으로 나는 깊이 들어가 봤어. 채울 수 있는 감정을 알아내야 해. 알것 같은 날에 나를 못 올려봤어. 내가 좋아하는 이 눈이 내리네. 와, 진짜 좋다. 나는 못 참겠다. 나 이거 들어서 나못 참겠어. 이건 진짜 미쳤다. 이런 노래 없어요, 더? 나 이런 노래 더 부르고 갈래요, 그냥. 굿나잇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딱 5분만 할게요. 진짜 미안해. 나 노래 부르면 못 멈추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원래. 나 뭐였지? 화이트데이 데모만큼 좋은 노래 뭐였지? 나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노래 본 적이 없어. 눈물 나잖아.
자자? 한국 사람 자자. 한국 사람 자자 좋지. 잘 시간이 없어져. 오랜만이다. 그냥 걷다 보니 길만 옆에 있어도 나도 왠지는 몰라. 나한테는 너와 사랑을 했잖아. 손가락 걸고서 약속했었지만 태어나면 죽어가고 가졌으면 잃어가고 났으면 헤어지고 일어나면 잠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난 나쁘면 넌 착하고 편히 자고 봐. 뭘 붙잡고픈 걸까? 똑같은 하루가 내게 완전히 잘못 봐. 되게 좋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나? 한국 사람은 진짜 계속 평생을, 아니야, 이건 내 이기적인 생각이야. 근데 너무 좋단 말이야. 한국 사람 노래 이런 거 진짜 많지. 전설 알아? 전설? 아니, 나 지금 이 감성 아니고. 아, 진짜, 나 너무 좋아. 뭐 있어요, 또? 틴더걸? 아, 틴더걸 좋지. 틴더걸 좋지. 전설 해온 건 어쩔 수가 없어 재설 실패했던 팀도 난 결제도 했어 난 너로 정했어 친구들은 말려 아니냐긴 한도 내게 되게 낮춰 팔부제 통해 꼭 거기다가 읽고 말실인용해서 나타나지 괴로 우린 서점에서 만났었지 아빠 앞에서 너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중독시켜서 면들 때면 너를 숨겼어 유일하게 개소리를 해도 나는 너 좋아 나는 딴 년이랑 10분만 통화해도 잘 생각하고 전화해줘 나는 너밖에 헤어지자 한날 칵테일 마신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르지만 걔는 그래도 말안 해도 말안 해도 내게 오라 넌 없어 넌 없어 넌 없어 그만해줘 그만해줘 넌 없어 잘못된 꼭 잊어버리려 지가 벌써
그 이름은 전설.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어. 제 설치를 했던 틴더 난 결제도 했어. 난 너로 정했어. 친구들은 말려 아니야의 달러 대기대긴 난청 말도 잘 통했고 거기다가 예뻐 날라는 지웠고 떠올라 놓지 못하겠어. 떠올라갑니다. 떠올라 놓지 못하겠어. 목마 줄을 잡고 난 올라 올라 마주나와의 중에 몰라 선택이 없이 난 죽었네. 차이는 밭을 보내 나는 옆에 흔들릴 거야 너가 날 부를 때 탈진 좋지 탈진. 이거는 일자로 부르고 탈진 탈진 진짜 좋아. 한국 사람은 탈진. 그 수밖에 없어. 널 다 줬으니 몰라 몰라 갑니다. 잠이 오질 않아 우리 집에 올래? 난 이러면 안 돼 라고 치만 갔네. 할 말이 없네. 그렇다면 좋아하는 이유 몇 개 말해줄게. 너는 옷도 많고 근육도 많아. 너는 돈 잘 벌고 너는 욕도 잘해. 너는 갈치 좋아해. 나도 갈치 좋아해. 너가 춤을 추면 삐걱삐걱삐걱. 너가 웃으면 근사하고 이뻐. 너는 운전할 때 160을 밟네. 밤하늘 아래 우린 영원하네. 밤하늘 아래 즐거워 좋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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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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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저처럼 난 춤춰 서로가 웃겨 웃고 너가 그렇다는 건 그럴만해서 냅둬. 사랑스러운 아가씨 눈이 참 이쁘네요. 나 꿈처럼 즐겁네. 혹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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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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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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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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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하늘만큼 땅만큼 땅만큼 좋아.
이 아래 하늘만큼 땅만큼. 난 오늘도 나와 놀며 하루 종일 웃었는데 이제 너는 아리랑 한번 가볼까? 돈이 없어져도 미안했던 너린 마음 지키고 싶지만 넌 내 옆에 있긴 아까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란 새끼를 떠나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린 돈이 없어져도 미안했던 너린 마음 지키고 싶지만 넌 내 옆에 있긴 아까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란 새끼를 떠나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 에스 전선 그럼 서울에서 봐도 몸이 떨어져도 마음 하나 되는 마법. 쉬어가자 나의 손을 잡고 떠난 속세 만남 있어 슬픔까지 안아. 못다뿐빈 말을 시간이 다 태웠어. 우리를 둘만해도 묻힌 달처럼 영원해. 너 저도 미안했던 너린 마음 지키고 싶지만 내 옆에 있긴 아까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란 새끼를 떠나 우리 행복을 위해. 지키고 싶지만 내 옆에 있긴 아까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란 새끼를 떠나 우리 행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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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알아, 젤리? 뭘 사요? 오케이. 상처를 죽인 기분은 점점 꺼내진 외로울 뿐이야. 마음의 사랑은 사랑에 기대 없다면 나는 내일이야. 오케이 난 유캔주 지내줘. 남친 뭐 해야 심대로 올라올래. 불킨 불 그고 솔전 불키지. 뒤에서 보는 작은 사람이 만나 계획엔 없는 짓을 하고 뒷놀려. 눈을 감으면 다른 내일을 기다리. 미워할까 모텔 거울 천장. 당장 문을 박차고 늘 박차고 떠나가 버려. 난 너의 사랑이 아니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야.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야. 아,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 계획엔 없는 짓을 하고 등 돌려 눈을 감으면 다른 내일을 기다리. 왜 네 맘이 고할까. 난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제목 좀 야한데. 이 노래 SEX예요. 근데 한국 사람 형이 또 검색에 안 걸릴까봐 SE하고 한글로 X 해놨어요. 난 필요해도 니네 팔찌 내 팔찌. 클레아트 형 하이. 형님도 같이 즐겨요. 술 한잔 하고 싶네요. 넌 내가 준 편한 옷을 입고 잘 거란 핑계로 남은 불을 끄고 포개고 손을 깍지 끼고 너의 옷 속으로 마치 사랑처럼 비밀은 지키고 뻔한 눈이. 오빠 식구 좋아하잖아요? 아니거든. 무슨 생각하니 천장을 봐가만히.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지. 난 그래도 너가 너와 너와 나라니. 초안에도 알았지. 몰라도 되나 주무지. 그냥 이렇게 내 옆에 있어만 주면 돼. 보통은 달면서도 말은 잘 안 해. 돈이 너무 나만큼 천장을 봐가만히. 말라나지. 너와 너와 나란히. 좋아해도 안하지. 나도 내가 뭔지 내 있어만 주면 돼. 서도 말은 잘하네. 돈이 너무 나만큼 돈이. 내 팔찌 내 팔찌. 엉클어진 내 머리. 시장 원하지. 강아지를 좋아하는 적은 안 하지만 일만 하지만 베이비 우린 여기까지야. 너도 알겠지만 널 잊을래. 여자만 여기까지야. 알겠지만 해라 잊을래. 우린 여기까지야. 폰 충전 아까 100% 해놨는데 27% 됐어. 내 마음에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무서워. 너도 적당히 즐기다 떠나간 그게 나. 설마 우리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나를 봐 이런 내 모습조차 사랑하시겠냐고.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널 사랑했다고 말할 거야. 처음부터 내가 널 사랑했다고 말할 거야. 넌 이쁘고
더 늦기 전에 돈 많은 사람 만나 이 바보야. 설마 우리 사랑이 하나에 변할 것 같냐고. 너게 얼굴에 수염이 자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널 사랑했다고 말할 거야. 전부터 내가 널 사랑했다고 말할 거야. 제 플리가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용 노래 띵곡이 몇백 곡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쭉 불러봤어요.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적은 안 하지만 baby 우린 여기까지야. 너도 알겠지만 물을 안 마시네. 잊을래. 아, 이제 한국 사람이면 감성을 따라갈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부를 텐데, 뭐, 진짜 뭐,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말해주시면은, 어차피 잘 시간 많이 없어가지고, 현지형 노래 하나 볼게요. 어로 채웠던 넌 행복하면 안 돼. 꿈을 태워야 돼. 전부 끝이 날 때. 그때 싫어할게. 전부 끝이 날 때. 전부 끝이 날 때. 전부 끝이 날 때야 싫어. 꼬셔서는 맞춰져버려. 난 포켓몬 모든 날의 살인 위아래 기마자 새로 은개나 쳐버려. 너도 혼자를 들먹여야 할 때엔 바라지만 떠나야 하니까 용이나 처먹지. 친구비도 없지. 난 학생을 하니 사막연 가시같이 잡혀 육체집에 할지 철도집에 할지 나를 납치한 다음 밤새 먹고 버려줘. 빠르게 숨만 쉰다고 살아가는 건 아니야. 잘 봐. 관대지는 마. 여기까지. 그래, 우리 아픔 가자. 내가 떠나던 나를 남겨게 보려 했지만 아프지 말아요. 그저
웃는 모습 보여줘요. 우린 서로 아픔을 토하며 잠시 돌아섰지만 아픔만 볼수 있다면 난 잠에 푹들수 있어. 예뻐서 참 많이 이런 날 용서하지마. 내 품에 나타날 괴롭힘 오만여주지만 너가 뭘 잘못했지 내 맘은 나같이 후회하지는 않니 미안해 오 미안해 우리 아프진 말자 우리 가볍게 보려했지만 나는 그저 웃는 모습 보여줘요. 우린 서로 아픔을 토하며 잠시 울었지만 내 웃음만 볼수 있다면 난 잠에 푹들수 있어. 떠나던 나를 낙엽에 홀려했지만 내 웃음만으로 그저 웃는 모습 보여줘요. 우리 서로 아픔을 토하며 잠시 돌아섰지만 웃음만 볼수 있다면 난 잠에 푹들수 있어. 네가 떠나던 나를 돌려했지만 지만으로 그저 보여줘. 내가 피어났을 아, 이미 늦어서 저 어차피 집 가면 씻고 바로 나가야 돼서. 그리고 어차피 배터리도 다 나갔어요. 21%라서. 미안해요. 시간 많이, 뭐, 시간 뺏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아서 한 겁니다. 하늘 위로 날아가서 은하수에 도착하면 다시가 튀어나온 마룻바닥 앉아 미소 뒤에 숨은 나를 바라봐. 어색한 인사는 나누지만 조금 침묵할 테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방법과 사랑 척을 하나 조금 까먹자. 너는 잘해서 다해요. 맨날 살아도 두 눈을 감나요. 차라리 바다로 소망을 가지고 날아가서 도착하면 사람들과 한없이 고의를 느낄 거야. 웃을 거야. 부족한 너랑 죽을 거야. 삶은 나빠. 그걸 닮은 내 모습에 못 산다면 변할 거야. S to N
간다 했을 텐데 딱 치고 간단히 말해 너는 번창이야 너지 않아는 모래 sunshine 내 새끼 꼴 좀 봐 네 얼굴 무시하게 내 맛이 어떠냐 어서든 시간 좀 더 죽어와줘고 나린 고통 네가 끝내기 전에 매는 거는 전설 이 삶도 나쁘지 않지만 정신 놀려 소리가 너무 크면 가끔 몰려 나는 사람 장난당 말하고 몰려 바보들의 바보들의 바보 홀던 누구든 신경 쓰지 않거든 건가 이거 갤럭시 S2라는 노래예요 제 노래 하늘 위로 날아가서 도착하면 사람들과 하염없이 봄의 희열 느낄 거야 웃을 거야 조금 놀아 죽을 거래 할아버지 닮았나봐 그걸 닮은 내 모습에 정하지 못한다면 죽는 게 더 편할 거야 S2N 사진과 변호가를 S2N 다 지워줄래 뭐가 있지 또? 뭐, 또, 뭐 있지? 지금 또뭐 있더라? 부를만한 게? 오늘 원래 원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 3시 27분 옛날 생각나네요 자가 뜨는 게 난 싫어서 손 듣고 돌아서는 지워져 혼자가 뜨는 게 난 싫어서 혼자가 뜨는 거지 비로소 멜론 싹도 딱지 되고 싶어 단지 사육을 들어주는 시간 알바 풀로 뛰었지 나만 행복한가 싶어 돌아보면 엉망과 뒤로 막살 생각에 들떠있다 보니 막상 새파래진 얼굴도 보래 적막하게 드러난 찌질한 버릇 뒤끝 어디 안 간대 레원의 핏불 노래 가사 영어 발음 적어놓고 따라 부르던 건 어제고 덜컥 생각난 따라 잊지 않은 너의 꿈 혼자 해왔던 건 다 진주 빈 주머니에 채워놓은 가슴 비그당해 나 밖에 관해 없는 건 실패받았대 무덤받았게 힘이 어댑테이션 울산으로 돌아가는 것도 겁이 나 이거는 떡이나 커 보이는 거지 겁이 약한 환경에 들은 못 견딜 듯난 좀 동떨어진 곳에서 행복 찾아다녀 But 현기증 식어버린 사람 정도 거의 없어 씹고 버린 사람 정도가 지나쳐 I'm sick about it 입에 쑤셨는데 관계도 사랑하는 정도 지겨워 그냥 때려 쳐부쳐 넓어지 버린 폭탄적인 복 갑자기 바이바 당기기 바빠 난 이제 바빠 라보 날 바가 라보 날 바가 때는 거란 좋아 다녔어 혼자서 혼자가 되는 게 난 좋아 본능적인 사실 말이야 누이 보내줄 사람 reservation to fix me 밤은 내리 대신 느껴주길 feel me
I don't wanna really find real me. 본능적인 사실 말이 흔들리니 보내주길 sign fix me. 밤은 내릴 때지 느껴주길 feel me. Fix me, I don't wanna fix me, fix me. I don't wanna fix me, fix me. I don't wanna fix me, fix me. I don't wanna fix me. 이 노래는 진짜 제가 20년 제일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만든 노래예요. 비 오는 날이었고 7월 며칠이었어요. 든 글씨를 써줬으면 했어. 어쨌든 수가 많았든 했던 말에 변했어. 뭐든 걸 빼먹는 자식의 태도 뻔했거든. 숨 은시 보는 밤에 끊겨만 뻔한다. 오늘 앞달지 말라는 시기 따님 더 이상 핑계를 풍경 웃으면 다니 어차피 꿀뿌린 거 엄마 모습 볼래. 감수하고 기름칠 기울지 100번 천번 가름짐 덕분에 내가 보는 게 불렀다는 부터까지 왔음 망상에 대단히 취해 가사도 좋았을 그 두려운 행복비 공식 떡거지 같은 걸로 병신장만 잘 지내 풀면 죽을지 무슨 중요한 이거는 이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여름이었는데 비트를 막 좋아요 눌러놓고 2018년 한 5월? 6월? 동생 방에 있었어요. 2층 침대에 1층에 있었고 그때가 이거 같아. 아래서 밤새우고 새는 불판 위에 말해보는 걸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좋죠 묻고 싶어 찾아봐도 몰라 무의식을 삼킨 내게 걷자 용서 빌어봐도 Kitty boy, shut up, rap. Kitty boy, shut up, rap. Kitty boy, young. 가사 들어보면은 이때부터 친구들이랑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넌 대체 어딨어 넌 대체 어딨어 넌 대체 어딨어 Birds fly to come out of it 도대체 어딨어 도대체 어딨어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또 너가 얼마나 예민한지 서로 고통에 우열을 가리는 건 대체 바람째 오열 너는 왜 비탁한 시선대로 나를 봐 Far away 밑도 끝도 없이 지나러 가 말 아끼는 건 너도 말 아꼈어요 그냥 무서워해 지금의 가는 걸 누가 명의하려고 할 수 있는데도 잠 못 자는 게 결대고 행복한데 그 행복의 시선 대피하면 웃을 때도 몰라 어딘지도 좋자 눈 씻고 찾아가도 몰라 무의식을 삼켜 내게 가오자 나 밀어봐도 falling 용서 밀어봐도 falling 용서 밀어봐도 falling It's hard to come out of it 그때 장예준한테 감사합니다. 얘가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베이식 형한테 이걸 안 보냈고 이때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은 음악을 절대 안 했죠. 이때 이걸 안 만들었으면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아, 사클 버전도 리마스터 하고 싶다. 아, 그렇네. 사클 버전에 이게 들어간다. 와, 개추억이야. 아,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 아, 사클 버전에 이게 들어갔구나. 몰랐어. 나 혼자 영화 봐. 혼자 마포대교 바꿨다 전화번호. 나 별거 없는데도 어른들은 차갑고 나 자신은 버거워. 내가 통화하는 게 나온다고? 내가 통화하는 게 나와? 어디? 진짜? 제가 통화하는 게 나와요? 잠깐만 이거 어차피 이거 많이 들어서 조금만 넘을게요. 이게 누구야? 누군데? 뭐야 이거 뭐였지? 어, 누구더라 이거? 뭐였, 이거 뭐였더라? 이거 누구냐? 누구죠?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니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누구냐고 이거? 아 기억이 안 나. 미안하네 기억 안 나서. 기억날라 기억날라 그때 방송실에 누구 데리고 왔었어. 누구야 누구야 기억해. 방송실 누구야? 방송실에 누굴 데리고 가? 방송부? 방송부 누구야? 여자애? 아닌데. 방송부 방송부. 아. 아 진짜 좋아요. 나 그냥 집에 있어.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구 있지? 나 그때 몇 번이었어? 2학년. 2학년 8반. 근데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녹음할 정도로 친하네? 아, 몰라. 넘어가. 슈팅스타로 넘어가. 너가 보고 싶어져. 전 여친 아니야. 전 여친 아니야. 전 여친 아니야. 전 여친 절대 아니야. 내 목소리 알아. 전 여친 목소리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마지막에 비슷한 목소리야. 이거 아니야. 슈팅스타 그 비트 한국 사람이랑 Fuck You라는 노래랑 똑같은 거 아니죠?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우리는 이별 갈수 있어.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우리는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 아니 진짜 누구지?
Shooting star, shooting star, shooting stars. I think then I thought she star, she star. 예준이 명곡을 전부 완성했어. 아 잠깐만. 아, 친구야, 친구. 누굴까? 녹음한 사람 누굴까? 녹음한 사람 누굴까? 기억해내야겠다, 이거 끝날 때까지. 내 기분 누가 물려? You recognize me, 엄마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도. 내 귀로 들은 단말로. 가사도 적고 나가죠. Small feeling makers. 몰라네 AK 몰라 믹스테이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테이프에 그만 embrace 내 몸뚱아리 바다 이 바닥에 팔아두길 몰라 내 인생 옆에 다가오던 첫 프렌즈 하도 멋있어 멋져 보이는 게 사람 좌절엔 여전히 멋져리 많고 이제는 내 차례 에이 언제는 물러졌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게 어디서 그런 얘기는 별로 내 몸이 안 가게 조차 없는 거 절대 못내 눈엔 잡히나는 불행 내 사람들이 나를 구해 You're my m o 세상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몰라봐도 내 귀로 들은 단 바로 가사로 적고 나가죠 Small feeling makers 부러워 종자들 뭘 부러워하는 지조차도 나는 몰라 기대 못다 빨리 몰락하길 바라는 fake rapper들이 몰라 덕대는 무슨 억지를 물어야 해 억지로 물어 억지로 쏘아 담아 소리 헛지르고 피를 벗기지 속에 든거리 참 불현의 허피 무대 앞에 몇 천명 정도 눈 감고 헉헉 하면 끝 근데 하필 그 앞에 서면 숨이 헉헉 그리고 푹 중이 붙어 내 기분은 딴 사람이 통제 푸푸는 하늘 아래 뭐 나쁘지 않네 평생 그래봐야 아프지 않게 야 해피 드림하고 끝? 왜냐? 왜냐? 배터리 5% 남았어 마지막 해피 드림하고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116명의 생존자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고 아 오늘도 방송부 친구 찾았다고 누구야? 아 진짜? 은수였어? 어떻게 알아? 방송부 아니야. 은수 방송부 아니야. 아이고 내 친구야. 음악 같이 하는 친구. Happy dream. 아, 이현석이 알려줬다고? 이현석 어디인데? 이현석 지금 앉아? 야, 너 여기 있냐? Happy dream. 아닌데, 이 심으신 목소리 맞나? Happy dream. 야, 롤토체스 한 판 하고 갈래? 야, 롤토체스 한 판만 하자. 창문처럼 나도 YOLO 창문 열고 나도 보여주지 뽐뽐 기분지 뽐뽐 슈퍼 뽐뽐
야, 근데, 야, 근데 그거 알아? 해피드림 사클 버전에 저 이현석 목소리 나와요. 아, 이현석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현석 막 이러지 않아요? 맞죠? 아. 맞아, 나오잖아. 예. 민석동. 왜 앞에서, 근데, 욕을 해버렸네? 미안해, 사과할게. 샤라우셨는데, 샤라우투라고 안 하고, 머더커라고 해버리네. 이게 근데, 좋은 의미야. 친구로서 뭐, 야, 브로,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스쿨스쿨! 어쨌든 뭐야 부재중 전화 왔네. 부재중 전화 어떻게 오지? 나 이제 진짜 갈게요. 오늘 고생했고 다음에는 노래 부르는 시간 말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명이 아니라 아 진짜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해피드림 마지막에 그 현석이 이름 나온 거 현석이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앞에 그건 못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배터리 3% 남아서 가야 되거든요. 갈게요. 바이.